자, 백민준 했던 것 성취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땠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네? 새롭게 알게 된 게 좀 있었나요? 네. 자, 먼저 알맞은 말을 고르고 우리말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네요. He wakes up late. He wakes up late. 그 뜻은? 그는 입원한다. 일어난다. 레이트의 뜻이 뭐였더라? He wakes up late. 늦게. 그렇죠. 그 늦게 일어난다죠. 레이트의 반대말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뭐겠어요? 우리말로는. 빠르게입니까? 이렇게 일어난 거야? 이 영어로 뭐였더라? 알겠습니까? 다음 시간까지 알아오세요. late의 반대말이 뭔지 분명히 했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2번. He and I like She and I like comics의 뜻은? 그녀와 나는 좋아한다. 웃긴. 웃긴. 코믹스 단어 할 때 했을 텐데요? 물론 코믹이 웃긴 이란 뜻도 있지만 코믹스 하면서 단어 할 때 했을 텐데요?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한번 They stop at the red light. They stop at the red light. 뜻은? 그들은 멈춘다. 빨간불에. 오케이, 그들이 멈춘다. 빨간불에서는. 됐습니까? 계속해서 4번 The balloon flies high in the sky. The balloon flies high in the sky. 뜻은? 그 풍선이 난다. 높은 하늘 위에. 오케이. 이게 높은 하늘이 아니고요. 하늘의 높이. 높은 하늘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높은 하늘. High sky. 하늘 높이 날아간다. 그 풍선이 하늘 높이 날아간다. 계속해서 5번. 시트 화이트. Their names on the paper. 내 뜻은? 학생들이 쓴다. 그들의 이름을 종이 위에. 그렇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틀린 것은? 아, white. 몇 번? 네가 시험 쳤을 때 틀린 것은? 몇 번 틀렸죠? 없습니다. 다 맞았습니다. 오케이. 선생님 밑줄 치는 부분만 해석해 주세요. He wakes up. 그는? 그는 일어난다. 오케이. She and I like? 그녀와 나는 좋아한다. They stop? 그들은 멈춘다. The balloon flies? 그 풍선이 난다. Students write? 학생들이 쓴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 왜 이 부분만 읽어보라고 했습니까? 공통점, 방금 읽어본 것의 공통점은 전부 다 누가다죠. 누가다. 그쵸? 근데 게다가 또 공통점이 하나 더 있죠. 누가다 만드는 방법 세 가지 중에서 뭐예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은 does고 어떤 것은 do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얘를 보고 무슨격이라 그러죠. 하다시 앞에 다 있는데 여기에 she, she, I, they 그 다음에 안만 길어봤자 뭐하고 왜 안만 길어봤자 뭐할 건데 얘들 다 무슨격이에요? 주격이죠. 그러면 얘는 wakes한 거 생각하는데 그러면 얘는 she and I, she가 있는데 she가 있는데 왜 likes가 아니고 like냐 하면 she and I는 안만 길어봤자
대입니까 이게? 취해나의 뜻이 뭐예요? 그녀와 나는 뭐라 그래야 돼? 우리죠. 대의가 아니고 뭐예요? 위. 위. 우리가 코믹스를 좋아한다 이 말이죠. 코믹스 뭔지 아직 기억 안 나요? 자 어쨌든 위가 우리가 좋아한다는 표현이니까 does가 아닌 do가 들어와야 되는 거고요. 뭐 당연하죠. 대의 스탑이고요. 그 다음에 더 볼룬 안만 길어봤자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어? it이죠. 그러니까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 돼야 되고 숙지단체는 안만 길어봤자 그래서 안만 길어봤자 주격 인칭 대명사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day니까 다시 do가 들어있는 형태를 써야 되겠죠.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이번에는 알맞은 형태로 쓰고 해석하랍니다. day sell day sell hot dog Hot dogs. In the park. 그의 뜻은 그들이 판다 핫도그들을 공원에서. 오케이 그래서 여섯 가지 질문 중에 they. 그건 안만 길어봤자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얘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래서 얘 지금 안만 길어봤자 했을 때 틀렸는데요. 안만 길어봤자 뭐? 어 눈치챘어. 무슨 격? 목격격. 그렇죠. They sell them. 그들이 그것들을 판다. 오. 계속해서 2번. This very woman, Jennifer. Jennifer has breakfast at 8 o'clock 하면 되겠네요. 8 하든지. Jennifer has breakfast at 8. 제 뜻은? Jennifer가 먹다 아침 식사를 8시에 8시 정각에 먹는다. 그래서 6가지 질문 중에 무엇? 6가지 질문 중에 언제? 오케이. Jennifer 안만 길어봤자 니까 does 들어가 있죠. 계속해서 3번. Plays soccer with his friends. Okay, plays 어떻게 써요? P L A 한 다음에 I Y. 오, 안 속네. Okay, 자 Y로 끝날 때 어떨 때는 I E S 해야 될 때도 있지 않나요? Y 앞에 뭐가 있을 때 A A E O U 아 E E O U가 영어에 뭐다? 모음이다. 아 E E O U A E I O U가 모음이고 모음 다음에 Y는 그냥 S만 붙여주면 된다. 어쨌든 does가 들어갔는데 마이크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마이크가 뭐한다? 축구한다. 어떻게? 그 친구들과 함께. 그렇습니까? 히스는 뭐 대신 왔어요? 마이크. 오 똑똑한데. 무슨 격? 이니까 마이크의가 와야 되겠죠. 이건 안만 길어봤자 뭘까? 윗? 댐. With them. 그들과 함께 With them. 무슨 격? 목적격. 오케이. 여기 아까 day라고 했는데 day는 여기 있어야 될 놈입니다. 하다시 앞에. 그들과 함께 With them. 그래서 them 무슨 격? 목적격.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 4번. Man watching movies at the theater. Hey, watch it. 여기 들어가고 스펠링 좀 불러주세요. W-A-T-C-H. Okay. Hey, 그래서 해석하면 그 남자
영화를 본다. Theater가 뭔 뜻인지 몰라요? 단어 할 때 했는데? Theater. 영화를 본다 했으면 Theater가 뭐겠어? 애터 디어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래 디어터에서 영화를 본대요. 그럼 디어터가 뭐겠어? 디어럴 뭐? 예헤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5번 Hey, what is the spelling? W-A-S-H-E-S. Hey, 그래서 해석? My 나의 시스터라고 하면 되겠네요. 나의 누나일 수도 있고 뭐 여동생일 수도 있으니까. 나의 시스터를 신는다. 15번지를 한다. 애프터 디너 모르십니까? 모르구나.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네가 했는 것 중에 뭐가 나왔냐면 네가 말한 답 중에 틀린 게 나왔어요. 모르게 틀렸을 것 같아요. 빨간색으로 쓴 답 중에 알아오시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조사해야 될 게 요거 요 단어하고 요 단어 뭐가 다른지 얘기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점 얘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할 거 없나? 그 다음 C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랍니다. 바르게 고치고 해석하시면 되겠네요. 더 아참참참참 그래서 여기 1, 2, 3, 4, 5 중에서 네가 틀렸던 문제는 몇 번이 틀렸나요? 4번 틀렸었고 또 단가요? 5번도 틀렸었습니다. 예, 5번은 왜 틀렸어요? 지금 민준이가 시험 결과적으로 봤을 때 뭐를 정확하게 모르냐? 하다시 속에 does를 넣는 규칙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하다시에 does를 넣는 규칙은 방문하다 visit. 근데 그 he, she, it 그 남자, 그 여자 또는 그것이 방문하면 얘는 visit. 자, 기본 규칙 뒤에 s 쓰면 된다.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규칙은 무슨 소리로 끝나면 소리로 끝나면 무슨 소리로 끝나면 소리로 끝나 글자로 얘기하면 s, x, z, sh, 그 다음에 ch, 그 다음에 플러스 o로 끝나는 경우 어떻게 한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씻다 아까 봤죠? wash 같은 경우에 washes 되고 가다 go 같은 경우에 goes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규칙은 y죠. y 이렇게 갈림길이 있죠. 그래서 뭐 a, e, a, e, e, o, u 다음에 y가 오면 그냥 s. 그래서 머물다 머물다 stay, stays. 그 다음 공부하다 study,
study에 더즈 들어가면 오케이. 그래서 A, E, I, O, U 모음이고 얘는 자음이니까 자음 플러스 Y에는 I, E, S로 해준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얘는 얘는 어떻게 된다? 얘만 이상한 애다. 이런 걸 보곤 자기만의 규칙을 하는 애를 보곤 불규칙이다. 됐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C. 뭔가 틀렸으니까 바르게 고쳐달래? 바르게 고치고 읽으면 되겠네요. 더 consonant starts at 8 p.m. p.m. start the spelling? S-T-A-R-T-S.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아 해석해 주세요. 전 그 콘서트는 시작한다. 8시에 콘서트 8시에 시작해 라는 문장이고요. 여기서 2번 And he tries his best every time. 오케이. Tries. Spelling T-R-I-E. 오케이. 해석 최선을 다한다. Every time. 매번. 매번. 앤디는 매번 최선을 다합니다. 히스는 뭐 대신 왔죠? 앤디. 앤디 어퍼스트로피에서 앤디's best. 앤디 tries Andy's best every time. 앤디는 매번 앤디의 최선을 다합니다. 오케이. 계속해서 3번. Mr. Brown. Goes to work by subway. By subway. By subway. By subway. Mr. Brown goes to work by subway. 그래서 goes의 spelling G-O-E-S. 예, 해석. 브라운은 간다. 브라운 씨가 간다. 일하러. Subway. Subway가 뭔데? 바이 서브웨이는 그럼 뭐겠어? 바이 서브웨이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뭘까요? 어디? 이게 어디 아니야 어디? 간다 어디 가는데 일하러 간대요. 오케이 계속해서 4번 브루스 Bruce and his sister swim very fast. Okay. 해석. Bruce와 그의 sister 수영한다. 첫 번째로 앞에 매우 빠르게. Very fast? 매우 빠르게. 맞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는 does 들어있는데 does 빼고 do 넣었네요. 그 이유는 they, they. 그렇죠. they죠. they. 그러니까 do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되고 선생님 지금 어디다 표시해놨어요? 누가 다에다 표시해놨죠? 그쵸? The consult 안만 길어봤자 it이고요 더도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 다음에 Andy는 안만 길어봤자 he니까 마찬가지 3인칭 단수라고 하는 것이죠 it이고 he고 Mr. Brown 안만 길어봤자 he죠 그니까 그 다음에 얘는 데이기 때문에 두가 들어가 있어야 되구나.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시간이 일단 다 됐고요. 남아있는 거 계속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맨과 맨의 차이 그리고 여기에 초록색으로 된 것들 다시 물어보겠죠. late의 반대말이 뭐냐, 늦게 반대말이 일찍이 영어로 뭐냐, 코믹스가 뭐냐, 그 다음에 theater가 뭔 뜻이냐, after dinner가 뭔 뜻이냐, man은 뭐고 man은 뭐다, 그 다음에 by subway가 무슨 뜻이냐. 됐습니까? 오케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